둘, 셋, 야! 어제 놀이동산에서 진짜 재밌게 놀았지? 그러니까 태땡아 어제 나랑 놀아서 너무 좋았어. 맞아, 나도 너무 재밌었어. 난 언제쯤 여자친구가 생길까? 야, 그러게 말이다. 나도 저런 여자친구 있으면 좋으련만. 어? 이 퉁퉁이 너도? 뭐야, 김리아 너도? 오, 나도 이쁜 여자친구가 있었으면 좋겠어. 아, 그러게 진짜 정말로 이쁜 여자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얘들아, 뭐해? 아유, 얘들아, 왜 그러는데? 말을 해봐. 에? 그게 말이지? 아, 실은 여자친구가 있었으면 좋겠어. 그것도 엄청나게 예쁜 여자친구로 말이지. 에이, 그치만 우린 얼굴이 못생겼잖아, 퉁퉁아. 아, 그것도 그렇지. 우리 얼굴이 못생겨... 뭐라고? 이 자식이 죽으려고... 우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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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단풍아. 네가 어제 먹고 싶다고 해서 내가 매점에 푸딩 사왔어. 맛있겠다. 자, 아이고, 아이고, 잘 먹는다, 잘 먹어. 아휴, 그러게 입을 왜 놀렸어? 불쌍하다, 불쌍해. 너희들이 참. 뭐야? 넌 여자친구 있냐? 에? 당연하지. 내 얼굴 정도면 있을 법하잖아. 우와. 부러워. 와, 나도 예쁜 여자친구가 있었으면 좋겠어. 그러면 내가 재밌는 이야기를 해줄까? 어? 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는 여인섬이란 곳이 있대. 그곳엔 엄청나게 이쁜 여자들만 산다고 해. 남자가 단 한 명도 존재하지 않아서 엄청나게 못생긴 사람도 그곳에 가면 엄청 이쁜 미인을 차지할 수 있다던데. 뭐야? 진짜 그런 곳이 있다고? 그게 정말이야? 그래서 거기가 어딘데? 그게 말이지. 거기가 남자들이 너무 행복해서 그곳에서 돌아오지 않아서 위치를 정확히 알기 힘들다는 거야. 그러면 엄청난 미인. 그러면 그곳에 가기만 하면 엄청난 미인이? 그렇지. 김태희 뺨치는 여자들이 널린 거지. 이야, 김태희 뺨치는 여자? 와, 그럼 나에게 좋은 방법이 있지. 고마워, 진흙대. 아이,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닥. 만만의 콩닥. 화장실 가야지. 엄청난 미인이 있다고? 학교 다녀왔습니다. 다녀오겠습니다. 아, 리아야, 어디 가? 숙제는! 쥐라이몽, 쥐라이몽, 쥐라이몽? 리아야, 여기야, 여기. 왜? 자, 자. 리아야, 무슨 일이야? 쥐라이몽, 혹시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물건은 없을까? 응? 원하는 곳? 그게 이름만 하는 곳인데, 여인섬이란 곳이거든? 어디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이, 꼭 한번 가보고 싶어서. 어쩌지? 에이, 부탁이야, 쥐라이몽. 정말 부탁할게. 그래, 뭐 간단한 문제지. 나와야 어디로든 문. 뭐냐? 이 문만 있으면 알지? 어디로든지 갈 수 있는 거. 왜? 맞네. 어디로든 문이 있었어. 역시 쥐라이몽이야. 고마워. 그래, 다녀와. 저녁땐 다시 와야 돼. 당연하지. 다녀올게. 뾰로롱. 에휴, 그럼 난 이제 슬슬 새로운 발명품 술이나 좀 해볼까? 시공간의 술! 우와! 어머, 여기에 사람이 쓰러져 있네?
아니 근데 이건 남자잖아. 어머어머 우리 섬에 웬 남자가? 모두 이 아래 봐봐. 이게 무슨 일이야? 남자라니? 난 외부 남자는 처음 봐. 이게 얼마 만에 보는 남자야? 우와 엄청난 미녀들이다. 위인 섬에 온 게 틀림없어. 아. 어머 어머 애 정신 좀 차려봐 애. 뭘 그렇게 쳐다보세요? 정말 남자다. 너 정말 남자 맞니? 이게 얼마 만에 보는 남자야? 얘들아 모두 진정해. 우리 손님 놀라시겠다. 진짜 시륵대 말대로 엄청난 미인들이다. 안녕하세요. 전 여러분들을 만나려고 직접 찾아왔는데요. 저는 김미아라고 하고요. 사실 저는 제 여자친구 할 사람을 데리러 왔어요. 혹시 제 여자친구가 되실 분 계신가요? 에이. 내가 할래. 내가 할래. 아이 비켜. 내가 할 거야. 아이 모두들 조용히 해. 일단 리아의 의견을 물어보자. 제가 남자라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좋아해 주시니 영광이네요. 그런데 모두가 제 여자친구가 되면 좋겠지만 그건 힘들 것 같을 테니 제 부인이 되실 분은 저에게 어필해 보시겠어요? 아유 그러면은 나부터 어필할래. 나부터. 일단 내 이름은 지혜린이야. 이 섬에서 제일 글래머스하고 쭉쭉빵빵하지. 그리고 이 섬에서 내가 모든 잡다한 일을 맡기 때문에 살림을 엄청 잘해. 그리고 네가 원하는 게 있다면 맨날 맨날 이런 맛있는 음식들을 만들어줄 수 있어. 어때? 나를 선택해줄래? 우와 굉장히 맛있어 보이는 요리네요. 그래요 그럼. 당신이 좋겠네요. 비켜! 이 요리밖에 못하는 내 숨덩어리야! 이번엔 내 차례야. 리아씨 저랑 밖에 나가시죠. 저의 실력을 제대로 보여드릴게요. 네? 따라오세요. 내 이름은 태게슬이야. 보다시피 연약한 여자처럼 보이지만 당신을 지켜줄 수 있는 엄청나게 좋은 힘을 가지고 있죠. 자, 잘 봐봐요. 허이짜! 헛! 헛! 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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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잡았다! 자! 짠! 자! 오! 이 섬에서 물고기와 사냥을 제일 잘한답니다. 우리 남편 절대 공길 일은 없을 거야! 우후후! 요후! 그리고 오늘 밤 당신의 마음도 사냥할 거야. 부끄러워. 굉장히 적극적이시네요. 이번엔 내 차례. 힘만 센 여자야. 아이고. 어? 네. 아 미안해. 주책덩어리 언니들 때문에 힘들지. 아니야. 나는 이수범이야. 난 다른 언니들처럼 잘하는 건 없지만 저 언니들보다는 어리고 예쁘지. 아마 나랑 너랑 동갑이어서 이왕 사귀는 김에 연상보다는 동갑이랑 사귀는 게 좋잖아. 우리 동갑이니까 편하게 얘기할 수도 있고 그치? 맞아. 우리 언니들은 다 나에 비해서 늙었다고. 젊은 게 최고지. 역시 동갑이 좋을까? 그렇지. 왜? 안녕하세요. 당신은 왜 저한테 어필 안 하세요? 안녕. 나는 달지야. 난 부끄러움이 많아서 그런 거 잘 못해. 귀여워. 그래도 당신은 어떠신 것 같아요? 글쎄. 내 인생의 남자는 네가 처음이라서 난 그냥 네가 좋아. 아무래도 모두 다 아름다우셔서
선택하기 힘들 것 같아요. 이 섬에 남아서 여러분들과 시간을 가져보면서 선택하면 안 될까요? 너무 행복한 고민이야. 행복하잖아요. 좋아? 좋아요. 아, 오늘 밤이 너무 늦었다. 너 혼자 남자니까 오늘은 이 집에서 자. 우리가 나가서 잘게. 네, 오늘 너무 즐거웠어요. 잘자. 잘 자세요. 에휴, 모두 다 매력적이어서 누구를 선택해야 될지 모르겠네. 쥐린? 아니면 태계슬? 아니면 이스범? 아니면 달지? 생각만 해도 행복한걸 모르겠다. 어? 이게 무슨 소리야? 에? 이게 무슨... 탈탈탈! 탈탈탈! 시원하다! 리아야! 이건 오해야! 뭔가 이상해! 뭔가 이상해! 무슨 일이 있어? 어? 뭐야? 저거 건장한 남자만 있다는 목적? 도망쳐가요. 왜 그래? 도망쳐야 될 것 같아. 뭔가 이상해. 여자가 아닌 기분이랄까? 저거 태계슬? 몇 시간 면도를 안 했더니 얼굴이랑 다리에 털이 잔뜩 났네. 아이, 글짝글짝 짜증나 죽겠구만. 뭔가 이상해. 당장 털이라니. 도망쳐야 될 것 같아. 아, 며칠 동안 운동을 안 했더니 근 손실이 왔네. 오랜만에 하니까 웨이트가 잘 되는구만. 저게 뭐야? 역시 여기 섬이 여자가 아니라 남자만 사는 곳일까나? 아니, 분홍아! 튀겨버렸구만. 튀겼어. 이제야 눈을 떴구만. 아따, 이렇게 빨리 들켜버렸네. 드디어 우리 또 다른 세계에 빠져들 인간이 왔구만. 우리가 남자라는 걸 모르다니, 멍청한 애로군. 그러게 말이야. 이제 시작해보자고. 너 왜 우리 섬에 남자가 들어오면 왜 다시 못 나오는지 알아? 바로 남자가 여자가 되기 때문이야. 이곳이 여인섬인가? 드디어 나도 이쁜 여자친구를 만들 수 있겠군. 어머, 안녕하세요, 멋진 남자분. 걸렸네.